안녕하세요. 프리트 가든입니다. 네, 여러분. 더운데 다육생활 잘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제가 요 다이소에 사온 요 선물용 바구니 세트 요거를 3,000원 주고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미리 콩본에 미리 십자성 금이에요. 십자성 금 미리 분갈이를 해놨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잊고지 했던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여기다가 심어서 네, 요 선물용 철제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네, 콩분들이라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귀엽고 예뻐요. 네, 요거를 제가 이제 아직 다육이를 많이 접하지 않은 친구한테 길러보라고 선물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 이제 만들려고 제가 스티커도 좀 사왔어요. 뭐 다이소에서 요 바구니 요거는요. 철제 바구니 요거는 3,000원 줬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스티커는 1,000원을 줬는데요. 요거 스티커를 요 중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여기다 붙여 보겠습니다. 선물용으로 이거 마이 페이버리트 요거 하나 붙여 보겠습니다. 요거 띄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훨씬 더 고급진 철제 그 바구니가 됐어요. 선물용 바구니로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이름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예쁜 또 이거는 이제 케이크 데코픽인데요. 이거 제가 이름을 이거 예쁘게 여기다 이름을 써보려고 요거를 데려왔어요. 이것도 1,000원 줬는데 여기다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십자성 금. 요거는 그냥 잊고지 해놓은 거거든요. 십자성 금만 한번 써볼게요. 네, 여기 뒤쪽에다 이렇게 십자성 금이라고 7월 2일 분갈이 한거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예쁘게 여기다가 데코용으로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십자성 금. 또 예쁘게 이렇게 꽂아놓고요. 이것도 이쪽에다가 보이게 예쁘게 꽂아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물용 티가 나고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십자성 금 양쪽에 콩분에 심었고요. 콩분이 아주 귀엽고 예뻐요. 콩분인데, 요거는 조금 큰 콩분이에요. 네, 지금 여기 가운데다가, 지금 제가 요거 잊꽂이로 심은 아이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라즈베리 아이스고, 뒤에는 염자하고요. 요거는 레티지아. 그리고 여기 하나는 석연화까지 같이 이렇게 콩분에다가 잊꽂이 아이들을 심어봤고요. 잊꽂이 아이들하고 양쪽 옆에는 십자성 금을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선물용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초보 다육하시는 분들이 이런 선물을 받으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 선물용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깜짝 퀴즈 한거 있잖아요. 그거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첨을 해서 요거랑 같이 영상 같이 내보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깜짝 퀴즈 했던 1번 로라, 2번 치설송 예, 당첨자 두분 지금부터 추첨 들어갑니다. 공정한 컴퓨터의 프로그램 펄튜브를 통하여 지금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 불러옵니다. 지금부터 댓글 불러오게 합니다. 네, 불러왔고요. 영상 불러왔고요. 네, 영상 352분에 코멘트가 있었고 댓글을 불러옵니다. 네, 불러오기 클릭합니다. 네, 다 불러왔고요. 지금부터 구독과 1번 로라 2번 치설송 맞춰주신 분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추첨 들어갑니다. 추첨. 아, 네. 임민옥님 축하드립니다. 1번 로라, 2번 치설송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치설송이네요. 로라도 매력 있네요. 오늘은 일기예보에 오후 1시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전에 제가 없는 동안 비가 와서, 다육이들이 비를 맞고 말았네요. 유유. 네, 임민옥님, 평상시에 많은 댓글과 또
이렇게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주 뵙는 분이 되셔서 너무 저도 기쁩니다. 답도 1번 로라, 2번 치설송 맞으셨고요. 네, 구독도 구독 중 눌러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임민홍님 축하드려요. 네, 첫 번째로 당첨되셨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 추첨 들어갑니다. 아, 네. 윤경숙 57번, 윤경숙 57.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1번 로라, 2번 치설송. 재밌는 이벤트네요. 하하. 구독 좀 눌러주셨고요. 네, 두분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당첨자 임민홍님, 두 번째 당첨자 윤경숙 57님. 네, 축하드려요. 로라와 치설송 한 포토씩 댁으로 내일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또 깜짝 퀴즈 이벤트와 제가 오늘 장하선과 또 이렇게 콩분에다가 선물용으로 만든 다육이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 또 깜짝 퀴즈 당첨자 두 분을 추첨을 했습니다. 네, 두분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